베트남이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무역 갈등을 겪으면서 베트남이 이제 제2의 세계의 공장이 됐다. 중국에 이은 세계의 공장이 됐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맞아요. 중국에 있던 제조 공장이 베트남으로 넘어온 경우도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뭐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 베트남에 가서 공장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단순히 그러면 베트남이 그 세계 공장 지위를 물려받은 게 그냥 단순히 중국처럼 인건비가 싸서 그렇냐.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베트남은 또 베트남대로의 어떤 강점과 뭐 중국과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은 인건비가 싼 거는 맞아요. 근데 최근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거의 연간 6% 정도씩 계속 최저임금을 올려왔어요. 물론 코로나 때는 잠깐 동결을 했었지만. 근데 이게 최저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경제가 부흥을 하고 경제 규모 자체가 커지니까. 근데 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도리어 베트남에서는 우리가 이 세계 공장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예전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옷 공장, 봉제 공장 이런 거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봉제 공장 같은 경우가 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근무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런 데에다 우리 일감 다 뺏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고 있고요. 삼성 LG뿐만이 아니에요. 무슨 뭐 효성, 롯데, 뭐 우리나라 기업들 굉장히 많이 베트남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한동안 삼성전자 이런 데 공장 같은 데 입사하면은 베트남 그 시골 동네 같은 데서는 막 플랜카드 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또 그렇다고 거기를 막 10년, 20년씩 이렇게 다니지는 않아요. 사실 이직이 굉장히 잦은 나라고, 젊은 층이 막한 곳에서 이렇게 계속 붙잡혀서 일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한국 기업들이 거기에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뭐 1, 2차 하청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좀 한국 기업들,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뭐 공장 이런 데에서 좀 약간 상처받고, 좀 도리어 더 혐한 감정을 가지고 나왔다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베트남에 대한 어떤 경제, 베트남과의 어떤 교역 규모나 아니면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금, 이런 투자금액이 높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에 어떤 좋은 감정을 갖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학과, 바로 한국어 학과가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 한류 열풍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은 뭐 K-pop, K-드라마 이런 걸 좋아해서 약간 팬심? 덕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좀그 한류의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베트남의 한류는 저는 사실 실리적인 목적이 가장 크다고 봐요. 베트남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어를 하면은 월급이 2배, 한국어를 하면 월급이 3배. 한국어를 하는 게, 지금 현재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고, 이제 한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아까 하청업체도 얘기했고, 뭐 한식당 같은 거라든가 조그만 샵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국어를 하면은 이 한국과의 어떤 교역 규모가 늘어나는 이런 분위기를 타서 직장을 얻기가 쉽고, 그다음에 월급을 받기도 쉽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분들이 가서 영어로 이제 소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영어를 못하는 한국 분들은 한국어를 하는 사람밖에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실제로 대학교에서는 이 한국어 학과 학생들을 입도 선매를 합니다. 1, 2학년 때 장학금을 줘요. 대신에 이제 너 졸업하면은 우리 기업에 와서 무조건 일하는 거야. 2년 돈 받았으면 2년은 무조건 일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계약 아닌 계약? 약정을 맺어요. 네, 실제로 지금까지는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많고, 한국어를 배워놓으면 돈을 잘 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국어 학과 인기도 많고, 한국어를 배우려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좀 어울리고 싶어 하고, 한국 드라마나 뭐 한국 영화도 많이 보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나 뭐 지속될 거다, 무조건적인 어떤 맹목적인 사랑이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실리적인 부분 때문에 좋아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라지면은 또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우리가 이 베트남의 한류도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나라냐? 이걸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yes or no를 굉장히 명확하게 해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이거는 베트남 정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베트남 경제를 이끄는 거는 어떤 굉장히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라던가, 또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1, 2차 산업의 발달, 뭐, 그 다음에 1억 명, 인구 1억 명을 기반한 약간 내수시장, 이런 걸 기반으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랬다시피 경제 성장률이 이제 높아지는 이 와중에 어떤 사회 문화적이거나 어떤 뭐 국민들의 수준? 이런 부분이 같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그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베트남 정부가 최근 이제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뭐 어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부패를 이제 없애겠다, 아니면은 뭐 정적 축출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좀 얘기도 있지만, 단순히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이 사회를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좀 어떤 설문조사 같은 걸 해봤더니 한 절반 이상이 아, 좀 약간 뒷돈? 이런 거를, 뇌물? 이런 거를 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베트남은 지금까지 외국에서의 어떤 투자를 가지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는데,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패, 그리고 아직까지 그 사회 자체가 좀 더 투명해지지 못한 부분, 뭐 돈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투자를 꺼리는 요소로 꼽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단순히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뿐만은 아니겠지만 어떤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같이 뒷받침돼야 좀 우리나라의 과거처럼 이런 경제 성장을 더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부패라던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너무나 만연하고 당연시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게 아직까지는 한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이 베트남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어떤 지역 갈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요. 일례로 제가 이제 저는 호치민에 있었으니까 제가 베트남 친구에게 아니 내가 나는 외국인인데 하노이에 가면은 내가 호치민 말 쓰면은 못 알아듣는 척하고 내가 하노이 말로 바꿔서 불러야만 아는 척을 해 라고 나 외국인인데 너무 걔네들은 날 받아주지 않아 라고 했더니 그 베트남 친구가 걔네들은 나한테도 그래 이러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소소한 에피소드 같지만 그게 진짜든 아니든 그냥 서로 아 내가 이 지역에서 왔다는 걸 알면은 쟤네들이 나를 싫어하겠구나, 쟤네들은 나에게 불리하게 하겠구나 하는 아직까지 이런 지역 갈등도 아직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이제 지방의 빈부격차도 아직 굉장히 크고, 가장 큰 거는 같은 뭐 도시 안에 살더라도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 베트남은 이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면 이게 나중에 큰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유행한 것처럼 이렇게 돈 막 뿌려놓고 막 되게 비싼 양주나 이런 거 깔아놓고 막 이런 과시하는 문화가 되게 좀 발달을 했었거든요. 뭐 SNS에 막 그런 과시하는 사진들 많이 올리고. 근데 아직까지 못 사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에서 가끔씩 이걸 좀 철퇴를 내립니다. 뭐 그런 경고가 들어간다거나 뭐 공식적이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양극화, 거기서 오는 위화감, 또 사실 그렇다 보면은 누군가는 뭐 노동에 대한 의욕을 잃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게 베트남 정부도 이제 어떤 사회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